좋아 좋아 사랑의 힘으로 좋아 벗겨줄게 야옹 야해 나는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격한 남자 프레이입니다 오늘 할 게임 여러분들 두근두근 모니에브 기억하십니까? 그 게임을 넘어선 엄청난 대작 바로 두근두근 SCP라는 SCP 미연식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SCP의 세 종류의 SCP를 꼬셔야 되는 게임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약간 좋아하는 장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SCP도 재방송의 조회수가 높았었고 그 다음에 미연시도 조회수가 높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 게임 SCP-8008과 관련된 첫 번째 사망기록 1997년 12월 18일 발생 야 이거 미연시같이 로드세이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SCP도 어떻게 보면 생명이잖아요 이제 러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SCP-8008로 이제 간주된다고 하네요 특이한 나선 모양의 안경으로 보아 착용자는 말 그대로 그 어떤 것과도 사랑에 빠질 수 뭐라고요? 저 안경을 끼면 그 어떤 거랑도 사랑에 빠질 수 가능충이 되는 거구나 이걸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저번 달 SCP-458 사건 때문이겠지 재수없는 무한 피자박스 같은 일로 무한 피자박스는 욕인가요 여러분들? 아 SCP-173 여기 그 우는 천사 같은 애 있잖아요 이 조각상은 내가 왔을 때 이미 열려있었대요 아 이렇게 눈 깜빡여리면 이제 173 같은 경우는 목을 꺾어버리죠 682 실험을 담당하고 있던 필즈 박사가 오고 있다 이제 682가 걔 그 존나 센 애 파충류 죽지 않는 파충류 그리고 필즈 박사는 내게 이상한 모양의 안경을 건넸다 이 안경을 끼면 말이야 보여 어 뭐가요? 있어 그런 게 나는 심호흡을 하고 SCP-8008 이상 안경을 썼다 얘가 SCP-173이네요 네 빨강 머리 한 소녀가 본지도 검은색 같은 걸로 점인가요? 오케이 아니 그거 왜 이러는데 갑자기 아 안녕? 나는 목을 가다듬었다 설마 얘 보는데도 눈을 감으면 죽는 건가? 이거 키스할 때도 양쪽 눈 번갈아 가면서 뜨면서 이제 키스해야겠네 얘랑은 안녕 SCP-173 너에 대한 실험을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? 혹시 다른 사람을 기대했던 거야? 내 전임자를 찾고 있는 거라면 아마 조만간 실망하겠지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너 옆에 있어주는 건 가능충인 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? 기뻐 녀석의 목소리에 동골이 오싹해진다 일단 먼저 그림을 몇 장 보여줄게 괜찮겠지 SCP-173? 오케이 다음으로 인간의 얼굴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건? My love My love 더코니 이 새끼 더코니였네 이거 정신을 차려보니 나도 모르는 새 자리에 일어나 있었다 마치 이 생명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빈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아씨 그것도 왜 이러냐고 빰빰 바라빰빰 실제 얼굴과 마주한 녀석은 괴로워하는 듯하다 이건 내가 아니야 난 귀여운 여자 소녀라고 없어 자박바 얼굴 들이대지 마 떨어져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는 게 좋겠구나 기다릴게 저 목소리 절대로 익숙해지지 못할 것 같군 아무것도 없다 난 흐릿한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다 SCP-173과 내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혼잣말을 하는 나뿐이다 아 이게 잠시만 5000점을 채우지 않으면 뭐 이거, 야 이거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이면 어떡해 아 뭐 이런 게 있어 안 돼 다리 부셔진다 야 다리 부셔트리러 온다 도와줘 아 성공했어 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격한 남자 처음 본 게임도 이만큼 잘했습니다 뭐야 얘 왜 있어 왜 있어 아 아리가또 네, 세 번째 다리를 부시려고 하다니 정말 잔혹한 자식이구만 옷을 걸치고 물을 마시러 식당으로 향했다 뭐야 그럼 나 벗고 있는데 173이 온 거야? 이런 헨따이 자식 나의 예술 작품 같은 나의 몸을 봤구만 가까스로 무사히 식당에 도착했다 식당은 비어있었지만 우리 팀의 세 번째 연구원인 싱어 박사가 한 의자에 앉아있었다 요즘 SCP-096 일은 어떻습니까? 아 부끄럼쟁이구나 보면 쫓아오는 애 보면 진짜 지구 끝까지 쫓아오는 애 있잖아요 와 SCP 침입 경보 나 원래 SCP 이렇게 침입 경보가 일어나면 도망쳐 다녔지만
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. 나, 이 게임계의 카사노바. 이 세상의 모든 SCP를 꼬시겠다. 682의 임시 격리실로... 설마 682도 여자니? 밤에 말이다. 복도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. 와, 682 또 도망갔어. 682가 진짜 자주 도망가거든요. 뭐라도 해보려는 제나, 벽에 있던 구멍에서 새로운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. 나의 사랑, 나의 여왕, 부탁한 대로 처리했습니다. 이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. 너무 악어 같은 턱으로 눈 깜짝할 새 필즈 박사를 낚아챘다. 비명을 지르는 필즈 박사를 물고 마치 인형을 가져놓은 것 마냥 앞뒤로 흔들어댔다. 필즈 박사를 꼬신 거네, 그 여자가 지금. 682가 바로 안경 쓰고 SCP 682 꼬셔보겠습니다. 여왕이라며. 뭐 매주사가 있는데 갑자기? 뭐야 이 오인연은. 그 여자는 무식하게 컸다. 뭐가? SCP-682 뒤에서 총소리 울려왔다. 와 이거 뭐야 이게. 와 어떻게 이렇게 설레지 않은 여잔 처음이야. 얼굴 한 몇 인치 떨어진 곳에 있는 회색빛 한 싹의 맨발이 눈에 들어왔다. 뭐야 SCP-096이 아 얘가 096인가봐 그래서 얘도 지금 얼굴 안 보려고. 나 아 096도 자기의 얼굴을 682가 봤으니까 화난 거지. 부끄럼쟁이도. 그리고 지금 둘이 싸운 거야. 무언가 내 다리를 끌어당기고 있었다. 나는 가쁘게 숨을 쉬며 정신을 차렸다. 하이 안녕 우리 귀염둥이. 내가 잡았어. 다른 녀석들에게 날 넘겨줄 순 없지. 그냥 사라졌다. 현장에선 SCP-682와 096을 다시 격리했다고 합니다. 다행이네. 그런데 SCP-173이 사라졌습니다. 오! 마이 러브! 나 위험에 처한 걸지도?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가 173 루트 같지 않니 얘들아? 그치? 아니 자네 말이 맞아. 오늘은 충분한 것 같군. 이성적으로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. 박사님 카드게임 어떻습니까? 포문 박사와 나는 밤늦게까지 카드게임을 했다. 설마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니? 오케이. 아 왜 이리 날 죽이려고 해. 아 어지러워. 아 이게 뭐야. 무서워. 안 보여. 나 죽어. 시설 지하의 동굴인가? 뭐야 총소리. 칠삼아. 오, 그 악몽은 대체 뭐였지? 해야 할 일은 하나! 동굴로 향하는 것. 왜냐면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다. 하, SCP-173을 찾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. 아, 보통 SCP는요, B급 인원들을 많이 쓰거든요, 여러분들. 죄수들인데, 이번에는 박사들이 직접 내려가네요. 우리는 모두 갑작스러운 경계태세에 들어갔다. 뭐지? 오! 순간 내 옆에 서있던 남자가 빨간 차르처럼 변하기 시작했다. 도망가요! 니게룽다요! 꿈에서 봤던 그 동굴이다. 그리고 그 끝에는 SCP-173이 있었다. 뭐야? 아 설마 또 게임? 제발요. 아 쉣! 멈춰! 멈추라고? 난 네가 필요해. 아 정신 나가! 설마 죽니 만약에 움직이면? 아 정신다. 이제 때려쳤어 나. 자기야? 난 자기밖에 없어. 우리 뽀뽀나 한번 진하게 할까? 아니야 재밌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항상 우울한 거 좋아해. 오케이 나 키보드와 마우스에 손 뗐어. 일단 움직여. 자기 뽀뽀. 후 내 뽀뽀에 반했다. 여태까지 넌 날 계속해서 밀쳐내고 있었지. 이것이 소위 인간들의 말로 밀당?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을 살짝 스쳐 지나갔다.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. 아, you survive! 여러분 살아남았어요 제가! 제 뽀뽀로 SCP를 꼬셨습니다! 682 좀 보고 싶지 않으니까 096 한번 찾아가보자. 아까 096은 좀 이뻐 보였어. 어...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... 거기 누구야! 안 돼! 보지 마! SCP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긴 해요. 당연히 좀 부끄러울만 해. 보지 마! 이 변태 했다 이 자식아! 어제 일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. 야다! 나는 그냥 732에 대해 묻고 싶어서 그래. 그럼 혼자 있게 줄게. 그 전에 원하는 게 있어.
새를 갖고 싶어. 오케이, 그러면 새 소리를 녹음해서 전해줄게. 아, 새가 필요하다고! 녹음 말고! 내가 목을 가다 놓고 말했다. 진짜 새를 가져다 줄게. 아, 이게 이렇게 보이는구나. 안경을 껴서 데이터가 소녀 모습으로 보였구나. 일단 여기서 끝내야 돼 오늘은. 이거 너무 많이 똑같은 걸 물어보면 그건 집착남이 될 수 있어요. 하지만 세이브가 있으면 저는 더욱더 상담자죠. 바로 말 들어보겠습니다. SCP-682 사건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. 공손히 물어보셔야지 박사. 제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? 그 대가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지? 한 시간만 햇빛을 받고 싶다. 나 아이와 함께 가도록 해 박사. 좋다! 잠시만, 근데 내일 두 명이 여자와 데이트를 잡은 거 아니야? 와우! 아, 누구랑 하지 데이트를? 이놈의 인기남 진짜 힘들다. 너 옷은 입고 있구나. 현실에서 벗고 있더니만. 돌아왔구나. 새를 가져와줬어. 앙. 아, 먹는 거 아니지? 막을 새도 없이 그녀는 내게서 새장을 낚아챘다. 같이 노래해줘 박사. 나도? 난 노래를 잘 못하는데. 자, 여기 앉아서 들어줄게. 좋아. 곧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. 노래는 슬픈 음정으로 끝을 맺었다.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. 진정해 심장놈아. 공구르군 몸을 떨기 시작했다. 나 숨을 제대로 못 쉬겠어. 내 머리에 있는 거 제발 벗겨줘. 불어줘 사랑의 힘으로. 좋아, 벗겨줄게. 야, 야해. 나는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었다. 이런 거 야설에나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? 야, 얼굴이 보여. 아니야, 눈 감아 다시. 그럼 다음에. 니 때문이지 미친년아. 니가 나 죽이니까 못 여는 거잖아. 오늘은 너랑 보낸 시간 정말 즐거웠다고. 꼭 다시 오겠다 약속할게. 약속 기억해줘 너라면. 뭐야, 아 이거 또 해야 돼? 누구세요? 비켜줄래? 게임 좀 하게. 뭐야, 얘 다 모여있어. 야! 양다리에! 자기야, 나 알잖아. 우리 같이 노래 불렀잖아. 내가 좀 심했었지? 미안해. 그건 아마도 널 좋아해서 그런 거라니까. 너도 날 좋아한다고? 뭐 그렇다면. 순간 그녀 입술이 내 입술에 맞닿았다. 입술에서 피맛이 나고 있었다. 이 새끼 내 입술 뜯어먹었어. 야, 이거 맛만 본 거 아니야 이거? 저 마지막 미연씨에 남았습니다. 오케이, 데이트 간다. 나는 SCP-682 격리구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. 야, 뭐 마음 같은 애가 있어. 나는 생각에 멈췄다. 나도. 난 이 정도로 약하지 않아. 아니, 약해 이 자식아. 너 쟤한테 개미야 그냥. 약속했잖아. 아는 걸 말해줘. 이리 와서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기회를 주지. 머리 쓰다듬어 줘야 돼 이런 것들. 엄청 멍청하잖아 이 인간. 주제에 이렇게 잘 쓰다듬다니. 나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. 3분만 더 쓰다듬도록. 그 조각상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. 원한다면 대신 내가 날 지켜준대요. 나 어린 남자. 지켜줘 자기야. 박사님 제발 병신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. 나는 혐오 박사를 부딪혔다. 꺼져. 내 사랑 앞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어. 자스로 터져나온 빛에 난 튕겨져 나갔다. 그리고 난 떨어졌다. 떨어진다. 아 죽었어. 아씨, 이 쓰레기 같은 년. 날 죽이다니. 개 같은 년. 딱 봐도 꽃뱀 같더라 이 뱀 같은 년. 어디 있는지 알겠어. SCP-173요? 시간이 됐군. 뭐야, 한성에게 탄 살갗의 냄새가 확 풍겼다. 아, 68의 시설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길을 뚫었대요. 안정하지 못합니다. 이 일을 끝내야만 해요. 아니, 68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동굴로 가도 돼? 아씨, 여러분 저 즐거워요. 왜? 뭐? 왜 불러? 너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다.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나? 넌 내 먹이야. 침 흘리지 마! 나 맛없어.
니가 그럴 줄 알고 나는 이 퍼즐을 깨고 있었지. 잠시만요, 잠시만. 퍼즐 왜 이러죠? 널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군. 가만히 있거라 인간아! 주둥이를 내밀거라!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을 스쳐 지나갔다. 피맛이 난다.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. 이게 뭐야? 진짜 게임 진짜 개판 간대 진짜. 자, 게임 진짜 못 갔네요 여러분들. 도끼도끼 SCP 문예부는 아니지만 이 공포 미연식 게임 모든 엔딩을 본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여기 모든 도전 과제를 달성했어요. 88분밖에 걸리지 않는 게임이지만 여러분들 이 게임을 한다면 SCP 모든 애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게임 당장 하십시오.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,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유바.